아니,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포커스 지금 맞춘 지 20분 지났는데, 지금. 감독님이 아무래도 노안 맞죠? 제가 안경 노안 안경이거든요. 진짜요? 삶이 달라졌어요, 제가. 네, 닥터 K 진행의 MC K입니다. 오늘은요, 경북대병원의 안과 박동호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침침한 거, 안 보이는 거, 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 감독님 보셨지만 이 침침해가지고 포커스를 못 맞추시거든요. 저렇게 네. 흐릿하고 이런 거 노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보통은 먼 거리는 사물도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글씨도 잘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 눈에 안에 들어있는 수정체의 조절력이 아주 강하다 보니 이 사물이 위치한 거리에 맞춰서 빛을 정확하게 우리 눈의 신경인 망막에 이제 맺히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40대가 탁 넘어가게 되면 멀리 있는 사물은 잘 보이는데 이 가까이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책의 글씨가 침침하게 잘안 보입니다. 수정체의 조절력이 약해지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물의 빛이 망막이 아니라 저 멀리 맺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저도 요즘에 가끔 저는 20대인데 침침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건 또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눈이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뭐 이렇게 렌즈를 오래 쓰신다던가 아니면 뭐 근거리 작업 또 촬영 감독님처럼 이렇게 영상 편집을 또 오래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눈이 많이 건조해져서 이게 시야가 좀 뿌옇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요즘에 제가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니까 네.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네. 봤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음주는 줄었지만 이제 스마트폰 이용률이 무려 44%나 이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도 이제 많이 길어졌고요. 올해 7월에 나온 이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짧은 10대에 비교해서 근시 빈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하는 이제 40대 중장년층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이 노안이 더 악화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노안도 나왔습니다. 악화되고 아무리 나이가 들지만 이걸 늦출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근시하고 노안이 악화되니까 일단은 스마트폰을 좀 자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실 때그 단초점 렌즈가 아닌 다초점 렌즈를 써서 원거리와 근거리를 다 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경이 좋지 않으면 돋보기나 또는 다초점 렌즈도 사실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소용없구나. 네, 소용없습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 내가 눈이 침침하게 잘안 보일 때 이게 내가 정상적인 어떤 생리적으로 노안이 와서 그런 건지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병이 와서 그런 건지 그거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다른 병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네.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가 당뇨 망막병증, 두 번째가 망막정맥 폐쇄, 세 번째가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 합병증인데 이게 나쁜 혈관이 뒤에 신경에서 이제 뻗어나가면서 그게 터져버리면 우리 눈의 신경 위에 피가 저렇게 덮여 나가면서 깜깜하게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성인 실명의 제1의 원인이고요. 제2의 원인은 망막 정맥 폐쇄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정맥이 폐쇄가 되는 질환인데 우리 눈에는 정맥이 4개가 뻗어 나갑니다. 한 개가 막히면 분지 정맥 폐쇄이고 4개가 다 막히면 망막 중심 정맥 폐쇄라 해서 거의 또 실명이 그것까지 이룰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황반 변성이 아닌데 이것도 밑에서 나쁜 혈관이 이렇게 뻗어 올라오면서 저 나쁜 혈관이 터지게 되면 이 망막층에 피가 고이면서 시력이 뚝 떨어지는 병입니다. 공통적으로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서 이제 혈관벽에서 염증 세포가 이제 밖으로 기어나오고 열도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저렇게 혈관에서 물이 새어 나올 때저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탈수 상태로 이제 물이 별로 없는 오목한 상태에 되는데 이제 물이 차게 되면 저렇게 볼록하게 저게 혹시 망막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눈의 신경 망막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야, 신기하다. 네, 저거를 망막 부종이라고 하고
저게 황반이라는 곳에 생겼을 때 황반 부종이라던데 네. 저 황반 부종이 시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아, 각막이 한마디로 부어서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게 쉽게 빠지나요? 저게 저절로는 쉽게 잘 빠지지 않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게 안구내 주사술이라 하는데요. 아. 우리 보통 팔에 주사를 맞듯이 이것도 네. 눈 안에 주사를 네, 찔러서 이렇게 약물을 주입합니다. 아. 네, 실제 보면 눈에 뭐 바늘이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엄청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네. 이제 환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팔에 맞는 것보다 덜 아프다고 합니다. 약물이 바로 직접적으로 저기 병이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효과도 빠르고 이제 입원할 필요도 없어 좋은데 이제 단점은 약 효과가 한 한 달에서 두 달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또 맞아야 되는구나. 네, 좀 자주 맞아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병 중에 당뇨 망막병증과 네. 그리고 망막 정맥폐쇄는 네. 보통 당뇨나 또는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신적인 질환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담배 그리고 하고 비만 이 세 가지 병 모두 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 또 비만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눈 안의 세포는 이렇게 자외선에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를 좀 끼셔서 예, 자외선을 좀 막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노안 또는 노안과 비슷한 어떤 증상이 왔을 때 그게 원래 당연히 오는 건지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오는 건지 그걸 스스로 이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예, 본인 눈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면 네. 아, 뭐 그냥 원래 이런 거지라고 하지 마시고 예, 바로 안과 가셔가지고 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도 다니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우리 눈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꼭 안과를 오셔가지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안과 많이 많이 오세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